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요? 사는 의미가 뭐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 내가 왜 사는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은 내가 몰라요. 80년을 살아도 난 그건 몰라. 여기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천만 다행하구나.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천만 다행이다. 여기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쫓기가 나갈 뻔 했는데 말이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이름의 안거가 있는 거 아니냐? 백담사 무구설에 콧구멍한 방에 들앉아가지고 개구멍 같은 구멍으로 밥 한 술 여주면 그걸 먹고 3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한 방에서 둘이가 이틀만 자도 징그러운데 4,50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하기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만날 먹던 밥, 만날 먹던 그 밭은 방구 끼는 놈도 있고 감기 들리는 놈도 있고 기침하는 놈도 콜레콜레콜레거리던데 옷도 빨아 입어야 되고 잠자다가 코 고는 놈도 있고 한방에서 들앉아 있는 이유가 뭐요? 구하는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잖아. 내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다. 그거는 그렇고 오늘이 해제라. 해제라고 해서 해방된 날이 아니야. 3개월 동안 들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행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발초 차막이라 그런다. 마치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친근하기 위해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110승을 밟았듯이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사문 밖으로 나간다. 그거는 해방이 아니다. 또 다른 구속이다. 선지식이라는 이름의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 스승. 내가 3개월 동안 있었던 내가 얻은 공부가 바로 됐나 안 됐나 눈알이 바른가 틀어진가 눈밝은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아야 된다. 방 안에 들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밥 주고 불 때주니까 필요한데 이제부터 또 다른 고행의 길이 있다. 그런데 선지식이 어디 있느냐? 나도 젊을 때는 선지식이 명산 대찰이나 천년고찰이나 또는 산진수해처나 해양고절처에 있는 줄 알았다. 백운 유숙가에 있는 줄 알았다.
고담 속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조금 들고 공자는 50이면 다 안다 그러는데 나는 50까지도 몰랐다. 한 60이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보는 세상이지 여러분들 보는 세상하고는 다르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늙은이가 80을 삶에서 보고 느끼고 깨달고 안다 하는 하나의 세계를 보여줄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은 운전도 할 줄 알고 대학도 나오고 했지만 나는 대학도 안 나왔고 운전도 할 줄은 모른다.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내보다 잘하는 것이 너무 많다. 반면에 내가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계가 무진장하면 내가 모르는 세계도 무진장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내가 보는 세계다. 그런데 한 60 되니까 그것도 우연한 게야. 아, 삶의 스승, 인생의 스승은 내 곁에 있구나. 내 60, 70 평생에 나한테 밥해 주던 고향주가 선지식이구나. 내 방에 군불 떼주고 청소해 준 사람이 부목이 선지식이구나. 나아가 어촌 주막에 있는 주모가 선지식이구나. 어부가 선지식이구나. 더 나아가 대장장이가 선지식이구나. 시장 바닥에 노점상이 선지식이구나. 염쟁이가 선지식이구나. 거리에 노중이 선지식이구나. 서울시청에 누워있는 노숙자가 내 삶의 선지식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의 스승이요 선지식이구나. 삶의 그 속에 그들의 삶이 경전이구나. 그게 팔만대장이구나. 어째서 그런가?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요. 내가 한 60살쯤 됐을 때 어떤 신도가 전화를 왔어. 신랑이 죽었으니까 염불을 해다가 내 문상을 가니까 말이야 늑수굴에 한 염쟁장이가 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염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 화장을 다 하나 놓고는 제가 마누라쯤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시치를 맡아보고 간 뚜껑을 딱 뜯더라 이거야. 사실 시신이라는 이름의 시체 보면은 자식이든 부부든 시체라 하면 섬찍지근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부부도 같이 자다가 신랑이 죽었다 하면 그 끝에 안 가요. 무서웠어.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그 염쟁이는 그 마지막 폭을 간뜨고 딱 뜯는 걸 보고
그래서 그걸 마치고 상제와 포기를 하직 인사를 하고 그 염장이가 바깥으로 나가더라. 그래 내 염장이 영감을 불렀어. 염을 한 지가 얼마나 되시오? 부르니까 유키 나를 바라보더니 한 30~40년, 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염을 할 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합니까? 스님도 빌 말씀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은 남녀 구별이 있고 있지만 해도 죽은 시신은, 죽은 사람은 남녀 연소 직위고하 구별이 없다. 시비가 끊어졌다.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무섭다 그러는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시체는 시신을 무섭지 않다. 시신을 보면은 마치 내 자신의 시신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화는 한 시간 됐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 중에 염장이 영감이가 신님 한번 물어봅시다. 염장이 노릇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는데 신부 목사 이야기는 그만두고 신님들 중에는 사람 몸뚱아리를 가죽 부대라 하고 오물덩어리라 그러고 흑겹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가는 물에 뜬 달 그림자처럼 고요하고 좋다고 이제 오물덩어리 다 버리고 좋다고 하는 신님네도 있고 여기서 10만억 불국도로 걸어가면 극락세계가 있으니 극락으로 가시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두시고요. 참으로 지옥 극락이 있습니까? 묻는단 말이야. 그 순간 내가 동서가 캄캄해. 그래서 동서불민이야. 동서남북이 캄캄해. 눈앞에 안 보이. 은산철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콱. 물론 그 전에 내가 철법을 했지. 신도들한테 해서 신도들 봐가면서 10만원 불구터 가면은 천공안 하면은 연법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성정토야. 마음이 극락이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무고한 염쟁인 영감을 보니까 천냐만냐 낭떠러지로 꽉 떨어지는 기분이 그 내가 멍하니 있으니까 영감이 하는 일이요 이 짓거리도 좀 하다가 보니까네 시신을 보면은 시신을 하고 대화를 한다. 시신을 보면 이 죽은 시신이는 막 세상을 청렴하게 살았겠다. 이 시신은 좀 후덕하게 살았겠다. 이 시신은 남 못할 짓만 하고 도둑질만 하고 거짓말하고만 살았겠다. 이 시신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해보는 소리인데 어쨌든 제가 많이 해서 죽었다 싶은 시신을 대하면은
그 시신 은절이에 그 삶의 그 살았던 사람의 삶의 때라고 그럴까 삶의 흔적이 그 은절에 남아있는 것이 그 염쟁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좀 잘 살은 후득하게 살은 염은 대강대강 해도 되는데 좀 잘못 살은 이 염은 내 자식 같고 내 마누라 같고 내 엄마 같고 내 동생 같고 내 누이 같고 내 친구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염을 하면서 시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야. 하, 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 그 시신이 대답을 하는 거야. 영감님, 억천만 년이나 살고 싶어서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좀 즐겁게 해주고 싶었어. 나도 남처럼 빚값 번쩍한 기와집에 빚값 번쩍한 차 타고 한번 의시되고 싶었어. 그럽니다. 사람 자꾸 울리면 내 울화통 터져서 영감님 극락 못 갑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 어째 정이 안 가겠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 그 목소리가 선해지고 새도 죽을 때는 그 목소리가 애처롭다 그랬는데 한놈이 오늘 아침까지 같이 살다가 간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데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만족하게만 살겠으면 조금은 섭섭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이 나도 젊을 때는 뒷전 노선님이 중팔자라 그랬는데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인들 말도 있었어. 나도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시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더니 그런데 자기가 먹어진 자기 마음 피날라고 시신을 이렇게 하는데 남의 눈에는 시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가 부끄럽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신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아닌데 자기 눈에 시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동안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 아, 그랬어? 이 염장이 이야기가 대장경이구나. 팔만 대장경이구나. 이 염장이 말 속에 팔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어. 생로병사가 있지, 재행무상이 있지, 항행이 있지, 법학행이 있지, 조사, 전문답이 있지, 의록이 있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염장이 이야기, 대장장이 이야기, 주모 이야기, 그것이 팔만대장이구나. 현사에 있는 팔만대장은 살아있는 대장이 아니야. 골동품이야. 골동품.
좋게 이야기하면 문화재야. 그 8만 대장경에 억만 창생이 빠져 죽었어. 사람은 하나도 구해지도 못하고. 경쟁 속에 뭐가 있나? 글 있고 말 있지. 글과 말과 그게 진리가? 맨날 뭐 부처님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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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어떻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버리는 날이 해제 날이야. 여러분들은 선직을 찾아가서 산문 밖으로 오늘 이 법회가 떠나면 나가면은 선지식이 명산대차례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리의 노숙자도 선지식이고 거리의 노중도 선지식이라 하는 것 해서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슬픔,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이야기에도 경청을 해야 된다.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게 해서 110성을 받, 초기에는 비구비구리 더듬한는 못난 놈들 쪽 만났어. 못난 놈을 만나야 잘난 놈을 만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수를 만나고 보현을 만나서 문수의 지혜 속에 보현의 행운이 있고 보현의 행운 속에 문수의 지혜가 나타나서 완성을 하는 거야. 못난 놈이 스승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 보현 행운 본 아이가 선제종자가 얻은 지혜와 행운 아니냐? 행운이 천년 경쟁 속에 있느냐? 정강선님은 30대에 통도사 보광전 조시를 했다. 그때 통도사에는 구와 같은 선지식이 한국의 최고의 강사들이 있는데 구와 스님이 정강 스님을 모시고 법상에 올리려고 차규 진심이 법문회가 법상에 법을 댔다. 30달에 깨트려버리고 경은은 한철 만에 깨트려버리고 만에는 들어가지도 않고도 깨트려버리죠. 자기에게 분노를 점해야. 첫째 분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심이 되되 믿음. 부처를 확실히 믿어, 색감머리를. 그 다음에는 의심을 해. 조사라, 색가라, 사람들을 믿되, 그래서 대신심이, 크게 우주와 같은 신심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조주가 왜 차나 한 잔 들고 그러거나 하느냐? 조주가 왜 물어 그러느냐? 탁! 물어야 되는 거야. 의심을. 그게 사자야. 흙을 던지면, 흙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든 돈이든 던지면, 밥을 던지면, 개는, 항구는, 누렁이는 흙도 그렇게 말 따라가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중생들이야. 사자는 비기라면 지혜에 있는 거야. 흙을 던져 먹을 걸 주면 먹을 걸 주는 놈을 탁 물어. 그래 그게 대이정. 그 다음에 대분노야. 석가는 6년 남았다가 상계대도사가 된데 2000년 전 석가가 6년 고행을 해가지고 상계대도사가 됐는데 나는 이게 뭐냐? 분노 남한테 분노내면 중들이 남한테 시비를 했네요. 그 중 아니야.
자기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게 나 이게 뭐냐? 그래서 대신심, 대이정, 신심, 믿음, 자기 의심,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거야. 정강선님은 30에 거물을 다 끄고 코피를 벗었는데 나는 이건 뭐냐? 10년, 20년 선방 다니도 그러니까 한철 3개월은 앉았어. 명상이 필요하고 명상이 해가 자기 충견을 대면은 그것을 8초 참아야 선지식을 찾았어. 끄들면 여행을 해야 되니까 선제동자가 110승을 넘듯이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야 돼. 잘 사는 것이 뭐냐? 내가 모르는 데가 잘 살기 위해서. 나가 실상을 알기 위해서. 지금은 노망 이야기를 했고 건강경 5개 해 놓고는 주석서에 놓고는 개송인데 정의 갖고 있는 사람은 삿된 법, 비록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 삿된 법이 바른 말로 돌아온다. 그러나 삿된 사람은 바른 법, 정법, 좋은 말을 해도 그 정법이 바른 말이 잣된 말, 거짓말로 돌아온다.